다른 인사들과 함께 있는 대만을 위해 10년째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. 후원해주신 장학금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많은 뭐 장학 수단이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리니까 단순히 장학금만. 그럼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됐겠네요? 그때는 꼭 성공하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되라고 꼭 교육을 받으라고 사람이 되라고 학교 보내는 것 같죠. 저희도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